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 2023 올스타전 전야제에서 스킬스 챌린지 우승은 유타 재즈가 거머쥐었으며 3점 슛 콘테스트는 데임 타임 데미안 릴라드가 그리고 슬램덩크 콘테스트는 맥 맥클렁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호세 알바라도는 NBA 역사상 처음으로 라이징 스타 경기 MVP를 수상한 언드래프트 선수로 등극했군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만약 자신이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면 아마도 그건 다음 시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케빈 듀란트는 선수들의 트레이드 요청은 리그를 위해 좋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선수들에겐 상당히 비인간적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365일 내내 경기를 위해 준비한다고도 덧붙였네요. 도노반 미첼은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갖춘 선수이며 사람이 아닌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단이 공식적으로 케빈 러브를 바이아웃했으며 그의 등번호 0번을 영구 결번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로선 마이애미가 러브 영입에 가장 관심 있는 상황이지만 필라델피아와도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마이클 조던이 1993년 뉴욕과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 경기 때 신었던 농구화가 19만 2천 달러 가격에 팔렸다고 하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존 콜린스가 지난 뉴욕전 충돌로 인해 경기장을 떠났고 이 때문에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정규 시즌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조 마줄라 감독은 자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경기 도중 껌을 씹는 행위를 끊었다고 합니다. 미러키 구단이 2025년 또는 26년 올스타전을 주최하기 위해 입찰을 넣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누바 소식 끝!